지금 인천 교육에 대한 신뢰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이제 인천을 교육의 도시, 정말 교육 때문에 오는 도시, 창조 교육에 대해서 알려면 인천을 와라, 미래에 대해서 교육을 알려면 인천을 와라라고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인천 교육감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인천 교육 비리의 온상, 교장목 문제 반드시 폐지해서 시민들과 우리 교육청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요. 그리고 정말 인천에 배려하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코로나19 때문에 기초학력이 너무너무 떨어져 있는데 기초학력 전담 교사 제도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그런 바우처 제도, 이런 거를 통해서 정말 인천의 기초학력이 모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인천에서 일어나도록 만들겠습니다.